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이쪽인데요. 이쪽이 현관이에요. 현관이고 앞쪽에 데크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공으로 가서 전체적인 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공. 네, 보시면 오늘 매물 일단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쁘죠, 여러분. 자, 이쪽에 보시면 주차 공간은 뭐 넉넉합니다. 주차는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컷은 반대 방향 좌측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앞쪽에 텃밭으로 가꾸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컷은 조금 더 옆으로 한번 또 가봅니다. 옆에서 본 컷입니다. 자, 여기가 주방 쪽에 있는 자그마한 창이고요. 이쪽은 다용도실로 통하는 외부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뒤편 상공에서 본 앞쪽 전망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오늘 매물 일단 여기고요. 앞쪽 전망 네,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전원주택들도 들어와 있고요. 전망도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상공에서 본 경계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옆으로 쭉 갑니다. 쭉쭉쭉쭉. 네, 그리고 옆으로 또 쭉 내려가고요. 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 요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차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다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오늘 매물의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로 이 매물 천천히 다시 한번 짚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쪽 보시면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차 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차량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자갈도 깔려 있죠. 이쪽도 주차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한쪽 벽은 이제 파벽돌로 해서 괜찮네요, 그죠? 색다른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디딤석을 지나서 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현재 잔디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쁘게 자리 잡을 듯 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앞쪽에 데크가 쫙 깔려 있습니다. 데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코로 외벽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쭉 갑니다. 자, 옆으로 오시면 여기 앞에 수도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는 동네 상수도입니다. 네, 동네 상수도 이용을 하고요. 조금 더 마무리는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데크도 한번 보시죠. 아주 크게 되어 있죠. 네. 데크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이나 깔아놓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지금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쪽은 텃밭, 네, 이런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바로 앞에 이제 사실 경계점이 있는데요. 우리 매물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면적은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 경계가 석축으로 쌓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몇 평 정도는 저희가
지금 손해를 좀 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옆면입니다. 옆면 쪽으로 쭉 가볼 텐데요. 자, 여기 정화조, 정화조 일단 설치돼 있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볼게요. 쭉 갑니다. 자,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 안쪽에서 나중에 확인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여기 뒤편인데 여기 뒤편도 경계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경계는 뒤쪽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펜스를 이제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다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면적은 좀 큰 편이에요, 그죠? 잔디 마당이 아주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요거 제대로 가꾸시기만 하고 관리만 하신다 그러면 아주 초록초록하니 이쁠 듯합니다. 외관도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모양을 슬개를 아주 이쁘게 빼놨어요. 내부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돼 있는데 내부는 또 어떻게 돼 있을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 데크만 살짝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데크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서 있는 이곳 앞쪽에 현관 쪽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앞쪽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쪽에서 보는 것도 전망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가서 내부를 하나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내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현관 쪽부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목재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비를 했을 때 여기가 좀 더 도드라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외벽과 현관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살라만드 독일 제품으로 여기 시스템 현관문 아주 튼튼한 고급 문으로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도 보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지금 신발장이 있는데 컬러가 그 다크블루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전체 매물의 포인트가 이 컬러를 차지를 합니다. 신발장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또 타일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슬리퍼 씻지 않을게요. 소리가 나니까. 자, 여기부터 현관 위치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현관 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아주 큰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쁜 주방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방이 3개가 있고요. 욕실이 안방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총 3개, 욕실이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거실 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실 쪽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자, 요렇게 돼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위에 보시면 천정 한번 보시죠. 천정이 평평하지 않죠. 지붕 모양에 따라서 딱 돼 있는데 또 가운데가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으로 천정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 보시면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컬러 보시면 거의 다 약간 그 베이지 톤으로 완전한 화이트는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연한 베이지 컬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아트월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제 목재 느낌으로 해서 네, MDF로 해서 이쁘게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아트월을 처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그 간접 조명들을 쫙 이렇게 밑으로 내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 아, 창호를 보시면요.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LG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LG 제품으로 창호는 이중 창호로 아주 튼튼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중 창호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음도 잘 안 들어오고요. 네, 난방과 단열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을 보시면 여기 액자형 가로창이 중간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멀리 산쪽 전망이 다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보시면 조그만 창을 내놨습니다.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요. 자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지금 창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통짜로 해놓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로 해놓는 게 오히려 더 독특하고 괜찮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주방을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컬러가 아주 이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위에 보시면 등이 아주 이쁘죠? 네, 등이. 지금 조리대 쪽 비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처럼 해서 이쪽은 또 백열등이 또 쭉 내려옵니다. 자, 컬러 보시고요. 상부장, 하부장의 컬러가 틀립니다. 상하부 좀 틀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인덕션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인조 대리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수대가 아주 그 깊이도 아주 깊고요. 옆으로도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 벽면은 이제 타일로 마무리가 또 되어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여기 그 창은 창틀만 있지만 주방과 약간 분리되면서도 개방이 되어 있는 반분리형이라고 봐야겠죠. 아주 분위기 괜찮습니다. 여기 위쪽에 지금 등이 쭉 내려오면서 아래쪽 좀 밝혀주고 있고요. 자, 수납 공간들이 밑에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앞쪽에 이렇게 전망이 쭉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좀 마음에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가 보시면 네,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인데 이쪽 바닥은 다 난방이 됩니다. 네. 세탁기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냉장고를 추가로 설치하실 수 있는 네, 건조기도 설치하실 수 있고요.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 수납장을 하나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거 하나 있는 게 또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약간의 복도 형태로 보입니다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또 액자처럼 갤러리처럼 액자를 거치할 수 있도록 또 세 군데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위에 보시면 위에도 등을 중간에 간접 조명 무드 등을 또 매립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방이 하나 있죠. 네, 이 방도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네. 괜찮네요. 네. 창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창으로 LG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문들 보시면 우딘으로 되어 있어요. 우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손잡이들은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색깔의 포인트를 블랙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쪽 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서재라든가 그런 공부방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될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가족욕실입니다. 가족욕실인데 샤워 부스가 있고요. 여기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천정은 포인트가 이제 편백입니다. 편백. 난방 다 됩니다, 여러분.
바닥 난방 다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창이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왼쪽에 혹시 가로 액자형 창이 또 있어서 멀리까지 정말 산수화처럼 보이는 공간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위에 등 보시면 LED등이에요. LED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 파우더가 있습니다. 파우더룸을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괜찮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안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난방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톤은 아주 밝게 뽑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톤은 환하게 되어 있어요. 구독, 좋아요, 구독자에 꼭 눌러주시고 또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